그러면 대표님 줌은 연결이 안 되죠? 되죠, 왜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줌은? 그 여기서 이제 줌을 키는 거예요, 그냥 같은 장비에서. 그러면 얘가 다르게 표현해요? 얘가 줌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죠. 어마어마하네. 화면 공유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럼 줌에서 그 화면이 이게 나오고 이게 나가는 거죠.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바로 나갔잖아요, 여기 줌에. 자기 카메라가. 아니 그러면 이거 PPT 띄우고 이걸 필요가 없는 필요 없어요. 이게 완전 혁신이구나. 네, 여기서 다 그냥 되는 거니까. 이게 줌이잖아요. 줌 화면 여기 나오니까 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 다른 거 다 비슷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 이걸로 강의하는 줌 강의 장치. 줌은 미팅이라고 그러죠. 줌 미팅. 커피숍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거는 줌 클래스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의 나가는 걸 다 보게 되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교실에 이렇게 강의하시면 우리 거 이렇게 내보내요. 여기서 강의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면 교실에서 질문하고 하는 걸 줌으로 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가 더 큰 화면이란 말이에요. 눈앞에 30cm 앞에 5인치가 있는 거, 여기는 저 멀리 10m 앞에 한 그쵸? 100인치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더 큰 거예요. 크네. 예. 그러니까 스마트 교실이 무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방식의 것이 여기 있으면 나가니까 여기가 스마트 교실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이거 뭐 이런 데 많이 지금 설치가 많이 됐죠. 기술로는 이거죠. 여기에 있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걸 개발했어요? 아까 답을 말씀하셨잖아. 영혼의. 흔들렸어요? 영혼의 얘기는. 아니, 저는 원래 이제 저도 개발자인데, 뭐 개발하면 매일 잠도 안 자요. 그 생각만 하는데, 와, 저보다 더한 분이 계시네. 개발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개발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을까? 많은 사람은 막 공부하면 나온다 생각하지만요. 이게 모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까 몸 마음 저도 영혼. 개발할 때요. 네. 영상책 이런 거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고요. 근데 영감이 와서 개발을 하는 거지. 모든 거 영감이죠. 네, 다 영감이 와서 개발하는 거지. 네. 그냥 지식 파갖고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아까 그 뭐 강의 짧게 하는 거에 보면은 그럼 그 어디서 그러면은 그 온 거냐 그 영감이 그 오리지널 소스가 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 없는 거를요 계속 그림을 그리거든요. 수없이 그려요. 이건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이런 거 금방 여기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할 때 사람들은 이런 거 썼잖아요. 네, 맞아요. 막 스튜디오 가야죠. 네. 스위치에 있어야지, 카메라맨 있어야지, 프로덕션, 이걸 다 없앤 거죠. 이게 다 없어요. 혼자 했잖아요, 지금 오늘도. 줌도 켜놓고 하면 옮겨오러 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뭐 보인다 그러면 그게 중계차가 되는 거죠. 여기 다 와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방송국들이 이렇게 변한다. 방송국에 1인 자동으로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방송국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시스템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이 많은 방송국에 있는 이 장비들이 이 장비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서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서 이 안에서 첫 번째는 스튜디오를 이쁘게 아까 오자마자 우리가 스튜디오 이렇게 하나 네네네네. 만졌잖아요.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에 장면 카메라를 만들어요. 스튜디오 가면 카메라들 들어가듯이 여기서 이게 원 카메라 여기 보는 거가. 네네. 또 이렇게 하면 투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슉 변해요. 그때 뒤에 장면도 변해. 뭐 트리 카메라. 카메라 몇 대까지 들어가요? 이게 여기는 12개, 이게 24개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24개 장면을 다 자동으로. 여기 가면 저게, 저기 가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맨 지미집 이런 게 없잖아요. 쭉쭉 지미집이라는 거. 그런 게 다 액션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가상 전자칠판. 여기다 이제 뭐 페인트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 되는 거, 가서. 펜 가지고. 그런 게 여기 다 되는 거고. 나머지 전 장비가 지금 혼자 하셨잖아요. 네네. 강사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 거는 강사가 제일 잘 알아요. 강사의 얼굴 인식, 제스처 인식으로 알아서 이게 하게 만든. 근데 이거 앞으로 강사들이 다 이거 다 하셔야죠. 이게 강의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송 전문용이 되면
여기에 있는 VR로 합성했잖아요. 선생님과 실판과 교실을. 캠이 자동으로 들어갔잖아요. AIPD 자동으로. 이 지금 이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돼요. 아무 교실에서 추적되고. 중요한 거는 교실에서 보는 거랑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랑 누가 더 나냐. 이거 보는 게 낫다면, 그 방송 이런 거 다 자동으로 알아서 된다면 이 교실이 바뀐다 그러죠. 이 교실에서 강의하는 거가 교실에 가면 극장처럼 해주고, 크게 나오고 막 극장처럼 해주고, 교실 밖에서도 이걸 보는데, 원격 교실에도 이걸 보고 그 교실에도 이걸 보면은 그 교실은 이제 어디든지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여기에 가면 이 그린 여기 가서 앉으면 여기가 새로운 가상 공간의 교실이 되는 거죠.